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19 우리 영주시 재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월 9일은 우리 정부에서 마스크 공적 배급, 공적 판매와 관련해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 날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 번 이렇게 방송과 뭐 시민지상을 통해서 공지가 되었습니다만 오늘부터 약국에서 판매하는 이 마스크는 요일별로 오브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3월 9일이니까 월요일인가 월요일날은 생년이 1과 6으로 끝나는 이런 이제 분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61년생 또 66년생 뭐 이런 식으로 51년생, 56년생 이런 식으로 1과 6으로 끝나는 분만 그 대상이 되고 한 분당 2매씩 지난 주말에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2매씩만 판매가 되고 뿐만 아니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려움이 있어서 직접 약국에 나오시기 어려운 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80세 이상 노인이나 또는 10세 이하죠. 10세 이하 어린이들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 이런 분들은 대리로 이렇게 구매를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대리로 구매하고자 할 때는 이제 동거 그리고 가족 관계를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가셔야 되고 또 오늘이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니까 생년 61년 또는 51년 1자와 6자의 대상이 되는데요. 이 구매를 하러 나오시는 분이 대상이 아니라 이 구매 대상자인 예를 들어서 대리로 누구를 대신해서 이렇게 구매하러 나오실 때는 그 해당이 되시는 분, 예를 들면 노인이나 아이가 그 연도에 1자나 6자 연도에 태어나야만 구매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매자는 그런 생년이 아니더라도 구매의 대상이 되는 노인이나 아이나 장애인은 뭐그 오늘은 1자나 6자 연도에 탄생해야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영주 지역에 지금까지 이 검사, 이제 선별 검사를 실시한 인원은 총 301명입니다. 301명이고, 그 중에 음성이 지금 292명, 그리고 아직 검사 중인 분이 이제 5분입니다. 4분은 말씀드린 대로 양성자로 확정이 돼서 지금 환자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인데, 그 4분 중에서 한 분은 치료가 완료됐고요. 지금 현재는 세 분만 병원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환자와 직접 접촉을 해서 이렇게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분이 28분이 계십니다. 이 28분은 우리 지역에서 환자와 접촉한 분이 19분이고요. 타 지역 접촉자가 9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영주시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주요 활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놀이터나 또는 적십자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539개소를 방역 소독했고요. 또 노인 장애인 시설 34개 시설은 오늘부터 14일간 격리해서 관리하는 그러니까 코호트 격리라고 하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호트 격리가 되면 거기에 시설에서 지금 생활하시는 분뿐 아니라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 종업원들도 종사자들도 이 14일간은 외부에 출입이 되지 않고 그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호트 지도 점검반을 4개조 8명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현재 격리 인원은 1752명입니다. 입소자가 1154명이고,
그 시설 종사자가 598명이 되겠습니다. 이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시행 중에 유의할 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사자와 입소자는 외출이 금지될 뿐 아니라 매일 전원 발열 체크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응급 환자가 발생할 때는 그 상황에 따른 의료기관과 연계 방안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개인 위생 관리, 마스크 착용이나 손 세정제로 손을 닦는 일, 이런 일들은 시민과 마찬가지로 아주 시민보다 어떠면 좀 더 철저하게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숙박을 함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숙박용품으로 매트를 330개 지원하고, 또 매트를 에어매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어야 되니까 에어펌프 50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종교시설 등과 함께 또 PC방이나 게임장, 학원 등 이 다중집합장소를 중심으로 지금 전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집단 발병하고 있는 사례가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서 관내 시설 등과 유기적인 비상연락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이 학원이나 PC방 등 학생들이 주로 출입하는 곳은 우리 이 학교, 전국의 학교가 우리 경북 지역에는 22일까지 이렇게 개학이 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다 같이 이렇게 이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모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설을 관리해 주시고, 또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 대로 학원, 또 교습소, PC방, 노래방 같은 이런 업주들께서, 물론 어려우시고 희생이 따르겠지만 이 기간만큼은 업소를 이렇게 문 닫는 그래서 아이들이 모이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영주적십자병원은 3월 1일부터 국가감염병전담병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월 9일 현재 113명이 입원 중입니다. 당초 126명이 입원을 했었습니다만 어제 13명이 완쾌해서 퇴원을 하였습니다. 마스크 판매 계획은 매일 저희가 이 시민이 선비다 또는 안전동행, 읍면동 밴드,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우체국이 읍면의 10개소에서 900매, 그리고 농협 15개소에서 1705매, 그리고 약국이 45개에서 11,250매를 판매할 예정인데, 우체국과 농협은 11시에 판매할 예정이고 약국은 오후 5시에 동시에 판매할 예정이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추세가 약 80%는 집단 발생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집단 격리에 대해서 코호트 격리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관내 34개 시설에서는 자체적으로 증상 신고 담당자를 지정해 주셔서 우리 보건소와 긴밀히 소통이 되도록 해 주시고, 의심 증상이 발생하거나 하면 즉시 연결을 해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개인위생 준수와 또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는 다시 한번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시고, 특히 음식점에 가실 때
마주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진행해 왔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는 이 기간만큼은 마주 앉아 식사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 곳 방향으로만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식사 도중에 대화를 하면서 침을 통해서 이렇게 상대방 바로 가까이 있는 앞에 앉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곳 방향으로만 앉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한 모든 모임과 외출을 당분간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하고 또 그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은 바로 우리 보건소에 연락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체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히 닫힌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나 종교 행사 등에 대한 방문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강조 말씀드립니다. 이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생활이 불편하고 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시민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생을 이렇게 잘 좀 관리하시고 또 사회적으로 서로 이 모임이나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빨리 우리 이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